에나. 자, 로버 럼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냐? 바로 여러분들이 카드 레벨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버 럼블이기 때문이죠. 보석을 정말 아껴서 레벨을 맥스를 찍는 게 이 로버 럼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 럼블은요, 지금 저기 보이는 로봇 있죠? 이 로봇을 3명의 팀이 같이 무찌르는 게임인데요. 6분 10초에서 20초가량 버티면은, 6분 10초도 돼요, 32개의 키,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들이 티켓을 얻은 만큼 배수가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 티켓 한 개를 샀어요. 6분 10초를 버텼어요. 32개의 키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 32개, 이게 100개가 되면은 상자 한 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총 티켓은 한 번에 20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좋은 캐릭들이 많은데요. 탐, 그리고 저 프랭크, 그리고 미코쉐, 뭐 이런 캐릭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근데 초보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콜트. 그렇습니다. 콜트가 그냥 무료로 거의 빨리 주기 때문에 콜트를 해야 됩니다. 이 로버 럼블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요, 네 번째 빨리 800점을 만들어야지만 로버 럼블이 열려요. 그래서 이 로버 럼블을 쭉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익혀야 그 다음 진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로버 럼블을 바로 보여준 이유가 이거예요. 자, 지금 보스도 나오고 난리 났죠. 사실 제가 예비군을 가가지고 이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로버 럼블만 알면은 우리는 카드가 맥스 레벨이 될 수 있어. 우와, 대단하죠? 그래서 정식 발매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로버 럼블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로버 럼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바로 고수들 향수기님과 나이스베어님이 플레이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원래 터치를 하다가 터치를 못해가지고 너무 좀 애매했어요. 원래 저는 한손 플레이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두 손을 플레이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오토타겟팅이 돼서 먼저 가까이 있는 애를 오토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화면의 빨간색이 제가 드래그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플레이할 수 없어서 조금 달랐는데, 이색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복귀하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엄청나게 편한 게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죠? 원래 게임은 편해야 재밌는 겁니다. 자, 지금 저렇게 팜이라는 애는 이렇게 힐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저기 들어가면은 치료가 막 돼요. 뛰어지기 전까지요. 저 안 죽었죠?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저 힐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프랭크, 저 친구는 체력이 정말 많고 탱커예요, 탱커. 그 코이트 제가 하는 건 딜러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3명의 조합이 나쁘지 않은데, 자, 여기서 발리라는 친구, 특히 S급, 자, 이 표를 공개하겠습니다. S급 친구는, 자, 지금 보이시죠? 4명입니다. 팜, 프랭크, 콜트, 그리고 발리. 이 발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폭탄에서 광범위 데미지를 줘요. 저기 지금 벽이 많잖아요. 그 벽을 넘어서 상대 로봇들을 다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수기가 추천하는 조합은 프랭크, 발리, 그리고 팜입니다. 근데 제가 엔젤이 초보자들이 할 때 이걸 추천하는 것은 콜트. 콜트도 S급이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콜트 굉장히 좋아요. 초보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친구들은 제일 중요해요. 저 프랭크 에픽이에요. 팜 에픽이에요. 영웅 카드란 얘기예요. 되게 등급이 높아요. 발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건데, 어쨌든 다 등급이 높은데 이 콜트는 뭐다? 그냥 좀 잘 얻을 수 있다. 트로피만 높으면은. 야, 굉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브루스타즈를 시작하자마자 해야 되는 게 800점을 무조건 딱 찍어야 돼요.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3개의 화면 구성이 나갈 건데요, 3개의 화면 구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1번 구성, 2번 구성, 3번 구성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1번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이에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구성도 나올 거니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잘 보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화면 구성이 조금 더 눈에 보기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로버 럼블이라는 거는 계속 설명 이어서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거의 보스 4분 50초나 지금 버텼기 때문에 곧 키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로브럼블은 이제 이렇게 AI 로봇을 무찌르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2주마다 한 번씩 가능합니다. 이제 매주 스페셜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보스전, 보스 잡기, 그리고 로보럼블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로보럼블이 나올 때만 이렇게 최대한 티켓을 써주면서 카드를, 아니 열쇠를 얻어서 카드 상자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다 쓰면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예비군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굉장히 또 이 로보럼블 재밌거든요. 지금 저 여기 다녀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난리 났죠? 야야야야 살려줘. 자, 그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엔젤도 뭐 지금 레벨이 지금 1이거든요 1레벨인데 물론 버스 타는 거긴 하지만 그 1레벨도 버스를 탈 수가 있다고? 이 게임은 정말 버스가 중요합니다. 팀게임이거든요. 팀게임인데 한 명 버스가 중요한데 죽었어요. 자, 5분 58초는 열쇠를 몇 개를 얻을까요? 5분 59초로 되어있네요. 자, 몇 개? 몇 개? 나온다? 그렇습니다. 30개가 되어있네요. 지금 제가 티켓을 20개를 썼기 때문에 이제 600개를 얻은 거고 더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200개가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했는데 1200개의 열쇠를 얻은 게 된 거죠. 12개의 상자를 얻은 겁니다. 한 판이요. 두 번째 화면 구성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화면 구성은요, 위쪽에 있는 것을 하나를 내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밑에 화면이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에 화면은 좀 잘 보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조금 밑에 화면에는 좀 잘릴 수도 있다. 그나저나 골렘 겁나 세대요. 그죠? 여러분들 웨이브 23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5분 27초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쭉쭉쭉쭉 6분 10초까지 어쨌든 버틸려면은 이 보스를 오케이 자, 또 죽으면 어떡해. 이 보스를 지나서 그 다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 설마 야 안돼 안돼 열받아서 레벨업. 향수기가 웃네요. 세 번째입니다. 웨이브 20 저렇게 띄우고요, 중간에 시간까지 나오는 저 모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요 모드가 조금 더 좋다고 하시면은 생각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 모드가 좋은 거는 조금 더 화면이 커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코이트의 폭딜 보이시죠? 보스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레벨 업그레이드 부들부들하면서 2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코이트가 나쁘지 않다는 점. 물론 향수기가 추천해주는 조합은 프랭크, 발리, 탐 요 조합이지만 저는 그리고 그 표에서도 봤듯이 콜트도 나쁘지 않다. 아우 근데 이거 죽어버렸어요. 아 너무 아픈데. 자 이쯤 오면은 웨이브가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 위치 지금 향수기와 나이스 베어님이 있는 위치, 저 위치에서 상대들을 계속해서 맞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분 10초에서 20초가 되면은 키를 32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하드코어해지거든요.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자 20 웨이브 24 이렇게 그냥 오우씨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죠. 이거 몰랐어. 근데 진짜 이때 내가 죽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얘네들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할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 나쁜 놈들.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브. 와 또 날라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금고. 금고가 죽으면 안 돼요. 금고가 에너지가 닳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애들을 끌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세 번째 루트체 한 번째. 오케이. 자 갑니다. 저 나쁜 놈 지금 때리고 있죠? 나쁜 놈, 나쁜 놈. 자, 이렇게 로봇을 상대로 뺑뺑뺑 돌면서 최대한 죽지 않아야 돼. 근데 왜 우리 다 죽었어? 안 돼! 자, 이렇게 6분 18초가 되면서 아마 최대 보상을 얻을 겁니다. 자, 보시죠. 키를 몇 개를 얻게 될 것인지. 자, 나옵니다. 위어드 32개. 와우. 그런데 왜 하나밖에 하지 않았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씩만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하는 팀원과 할 때는 20개를 한꺼번에 다 쓰고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한 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자, 1번, 2번, 3번 게임 구성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의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